안녕하세요. 논술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생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고3이 됐든 N수생이 됐든 연세대 논술은 쳐볼만 할 겁니다. 자, 다 희망하죠?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왜? 올해는 내신 9등급도 연세대에 갈수 있습니다. 왜? 논술 100%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세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경희대, 외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 인서울대학의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며,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우리한테 어떤 학업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 문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들어가 봅시다. 2018학년도에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인문계열 문제입니다.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은 조금 특색이 있지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일단 문제 구조의 공통점이 이래요. 잘 보세요. 문제 1번 보면 제시문 가에 두 가지 설명 방식이 나,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설명하라. 문제를 설명해봐라 이거. 그리고 그 설명 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해봐라. 그랬으니까 비판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과 비판을 연세대에서 꾸준하게 1번 문제에서 요구해요. 여기 볼까요? 건대와 건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나를 비교 분석하라. 이거 비교하고 설명해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비교 설명형이야. 분석이란 말은 설명하라는 뜻이야. 그냥 그 중에 가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를 평가해봐라. 비판해봐라 이거. 그래서 종전의 1번 문제 패턴이 그대로 나와. 설명 그리고 비판. 비교 설명 비판 이게 1번 문제 패턴이야. 천자 쓰는 거. 그러니까 유형만 익히면 되는 거야. 무슨 유형? 비교하는 유형, 설명하는 유형, 비판하는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다음에 이게 이제 1번 언어 논술 문제로 공통점이야. 언어 논술에서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은 주로 비교 설명 비판이 나온다는 거. 그전에는 3자 비교가 나왔지만 또몇년 전에 2자 비교가 나왔고 또 다시 작년에 2자 비교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그냥 3자 비교다 2자 비교다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문제 2번 봐봐. 문제 2번은 제시문 가의 주장을 고려해 가지고 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답하라 이거.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답하는 유형. 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달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답하라 그러면 설명의 변형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 봐봐. 가의 건대 이전 신용 신뢰를 활용하여 라의 국가 AB의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거 설명하라 이거 설명하고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라 이거. 여기에 라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해보라 이거. 똑같은 문제. 이두 가지는 자료 해석에 해당해. 통계 자료 해석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설명형이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연세대를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1번 문항은 언어 논술이 나온다. 그런데 주로 논리적인 걸 묻고 있더라. 논리학을 묻고 있더라, 얘가.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자료 해석, 통계 자료 해석이 묻는데 이거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이다, 이거야.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통계학이다, 이거, 통계. 이거 묻고 있더라, 이거. 자, 그래서 공통점은 1번은 다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언어를 낸다. 2번은 자료 해석을 묻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차이 나는 것은 인문계열은 지금 논리적으로 논리학 파트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이쪽 사회계열은 통계 자료 해석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이 연대만 그런 게 아니야. 상위권 대학의 특징들이야. 외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은 전부 이런 걸 묻고 있어. 그래서 인문계열 문제와 사회계열 문제를 따로 출제하는 대학일 경우에 인문계열은 주로 논리적인 설명, 또 문학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문학적인 설명. 그다음에 사회계열은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거 있지. 그거 논리적 사고 플러스 그리고 수리적 통계적 생각. 그렇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나온 건 아니야. 수학 문제가 나오는 수리 논술이 나온 것은 한양대 상경계열, 중앙대 상경계열,
숭실대 상경계열, 건국대 상경계열 정도야.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은 뭐 수리적 문제가 나오지만 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화여대 인문2가 사회계열인데 그건 자료 해석에 가까운, 통계 자료 해석에 가까운 문제, 그냥 비율 문제, 산수 문제 나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와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일단 논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9월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학교가 결정되지 않았어. 너 연대 간다고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야. 수능 쳐져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성대 간다고 하더라도 영어 2등급은 필수니까 영어 2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 다른 게서 2등급 두 개가 나와야 돼. 수능 체제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희망사항일 뿐이야. 그러니까 범주가 굉장히 넓은 거야. 9월 때 원서 쓰고 난 다음부터 그 학교가 네가 준비하는 학교가 되니까, 그 전에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어와 자료 해석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고. 자료 해석이니까, 통계 자료 해석이니까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통계학 공부를 해야 돼. 쟁점과 변수는 무엇인가? 변수의 상관관계는 뭐고 변수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수치의 상대적 변화, 즉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 사회문화 제가 많이 했어. 다음, 실험 결과가, 우리 실험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사회계열의 실험 문제가 나온다고. 대표값의 의미, 이게 평균에 대한 거잖아.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 평균값의 의미, 대표값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가 타당하냐, 한계가 있느냐, 이런 최소한의 이런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상위권 대학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논리학 파트니까 논정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논정을 강화하는 방법은 뭔가, 그리고 각 유형별로, 즉 비교 유형, 설명 유형, 비판 유형, 이런 것의 논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연역법은 뭐고 귀납법은 뭔지, 논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유비추론은 어떻게 하는 거고 변정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독해도 되고 글쓰기도 된단 말이야. 이번에 이쪽 문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면 연역적으로 글쓰고 있는데, 3단 논법을 글쓰고 있었단 말이야. 연역적으로 글쓰고 있었는데 그 독해가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독해가 간다고. 자,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는 공부를 해둬야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것 좀 알고 가자. 논술이 글짓기가 아니다는 거, 글짓기 아니다는 거. 그럼 논술은 뭐냐? 답찾기야, 답찾기. 그러니까 적어도 뭐가 있어? 정답 있어. 그리고 오답도 존재.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시험이라는 거, 존재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알고 가자 이거. 그래서 공부해야 돼. 공부 좀 하고 가라고. 야, 논술 있잖아. 준비하는 학생들 패턴을 한번 보여줄까? 야, 논술은 1월달, 2월달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 대단히 훌륭한 자세야. 그런데 3월달 가면 있잖아. 학교 담임과 상담하다 보면 내신 준비해야 되겠네, 논술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3월달에 다 떨어져 나가. 4월달에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싹 사라졌다가 중간고사를 망쳐. 중간고사 망치고 5월달에 학원에 논술하러 들어온 애들이 있어. 5월달에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있지.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자, 근데 어떻게 곧장 또 6평 있으니까 수능 준비해야 돼. 6평 준비할래요? 그리고 5월 한 달 다니고 6월 달에 수능 준비를 해. 6평 망치고 나면, 내신 또 배신을 했어. 수능 또 배신을 했어. 7월 달 돼서 이제 논술 학원 와서 8월 달까지 한 달 해보는 거야. 여름방학 한 달 해보니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다시 또 뭐야? 8월 달에 수능 준비하러 가. 9평 차야 되니까. 자, 이거 이런 패턴 반복돼. 11월 달에 가서 수능 치고 이제 논술밖에 없어요 하고 달려온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패턴을 잘 봐. 얼마? 요때 준비하면 다행. 요때 시작한 애들은 다행. 자, 그 다음에 언제? 5월 달에 잠깐 찔끔 한 달. 자, 7월 달, 8월 달 요때 잠깐 한 달. 수능 끝나고 일주일. 야, 요렇게 준비해서 뭐가 되니? 그리고 논술, 6논술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다고.
정신 좀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준비할 거면 쭉 제대로 준비를 하라고. 이때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논술 할까요? 한 달 해보니까 쉽지 않잖아. 수능 준비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적고 수능 끝나고 일주일 만에 네가 논술 될 거라고 생각하니? 자, 그러니까 제발 인문계 논술은 시간 투자가 필요해. 수학보다 어려워. 수학만큼 공부를 해야 돼.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